안녕하세요. 정성원입니다. 요즘 오징어가 참 맛있을 때인데요. 특히나 이 오징어는 국민 반찬 재료로도 불릴 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죠. 오늘은요, 매콤하고 구수한 맛이 뿜인 오징어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 쫄깃한 오징어를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내 얼큰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오징어찌개입니다. 국물 요리는 또 역시 육수가 맛있어야 국물 요리가 맛있어져요. 그래서 오늘 국물은 좀 더 간편하게 이 가루들 이용해서 만들 텐데 이 멸치가루, 다시마가루, 표고가루를 이용해서 맛을 내줄 거고요. 멸치하고 표고는 집에 있는 표고, 멸치 그냥 갈아서 쓰시면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고 다시마는 집에서 갈아 쓰셔도 되는데 조금 거칠어요. 거칠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고운 분말은 구매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물이 지금 팔팔 끓고 있어요. 팔팔 물이 끓을 때 이제 가루를 넣어줄 텐데 우리가 육수를 내는 재료들은 많이 넣어도 진하게 그냥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데 이 가루들은 좀 많이 넣게 되면 좀 쓴맛이랄까? 좀 그런 불쾌한 맛들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만 넣지 않으시면 맛있게 이제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멸치가루도 넣고 다시마가루도 넣고 또 표고가루도 넣고 펄펄 끓을 때 가루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뜨거울 때 넣어주면 잡내들이 빨리 날아가서 국물이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또 거품 같은 게 좀 뜨는데 걷어내지 마세요. 이게 다 맛을 내는 재료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좀 끓여놓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오징어를 썰어줄 텐데 오징어는 이 껍질에 타우린이나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은 제거해도 좋지만 껍질 굳이 제거하실 필요 없이 드시면 더 영양가 있게 오징어를 섭취할 수 있고요. 오징어를 써실 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제가 늘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크기는 사람들이 다 좀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큼직하게 썰어놓으면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해서 훨씬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썰어주시고 다리도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 오징어가 다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럼 오징어에 이어서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된장찌개 기본으로 들어가는 재료들 뭐 사용하시면 돼요. 애호박 뭐 먹기 좋은 크기로 또 저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우리가 또 무가 빠질 수 없죠. 시원한 맛의 또 대명사 또 무가 들어가야 되고요. 무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보통 국에 들어가는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뭐 조금 두꺼워도 되고 뭐 조금 얇아도 되고 이렇게. 양파도 또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썰어주시면 돼요. 또 양파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자연의 단맛도 넣어주기 때문에 찌개가 훨씬 더 감칠맛이 돌아요. 그래서 양파도 좀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고추장보다 된장을 좀 더 많이 사용해 줄 거예요. 보통 젊은 분들이 찌개를 끓일 때 고추장을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텁텁하고 무거운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된장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끓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은 좀 가미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된장은 자연스럽게 끓이면서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풀려고 애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살짝 덩어리만 좀 으깨준 다음에 끓이면 자연적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야채를 넣어줄 텐데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어서 식감을 살려주는 게 좋고요. 또 여기에 호박도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무도 넣어주고 그리고 양파도 넣어주고 이 야채가 요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야채는 형식적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야채만 넣어도 지금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아직 제대로 우러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채가 같이 넣어줌으로써 맛있는 맛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또 우리가 마늘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늘 이거 빠질 수 없는 재료예요. 제가 한번 요리를 어떤 분한테 알려드리다가 제 국이나 찌개에 왜 이렇게 맛이 안 나죠? 제가 그때 국을 끓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맛이 안 나죠? 물어봐서 옆에 마늘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늘을 넣으시라고 그럼 맛이 살아난다고 근데 마늘을 넣고 우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맛보시라고 맛을 보시더니 맛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은 이 단순히 마늘 맛을 주는 게 아니라 감칠맛에 특히 국 같은 데서 맛을 확 살려주는 중요한 재료니까 마늘을 꼭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호박하고 무가 푹 익을 때까지 좀 끓여주도록 할게요. 사실 이따가 다 우러나오면 제가 맛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 오징어를 넣기 전에 벌써 굉장히 맛있는 찌개가 끓여져 있어요. 거기에 오징어까지 들어가면 뭐 더욱 맛있겠죠. 자, 그러면 호박하고 무가 푹 익는 동안에 여기에 마지막에 들어갈 채소로 이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줄 거예요. 청양고추는 또 고춧가루하고 다르게 또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청양고추도 조금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조금 굵게 썰어도 좋지만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알게 모르게 입속에 들어가서 맛있게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얇게 좀 썰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파도 어슷어슷 썰어서 마지막에 고명으로 이렇게 해서 대파도 좀 올려줄 거고요. 찌개가 야채가 다 익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맛있네요. 싱거우면 된장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좋고 또 좀 짜면 물을 좀 더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물 더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맛이 흐려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 물 가는 중간에 꼭 보시고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뜨거운 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더운 것 같아요. 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땀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좀 아시면 더 맛있게 드실 텐데 남편분들이 이런 좀 수고를 좀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넣어줄 거고요. 고춧가루도 조금 뭐 맛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날 때까지 고춧가루 넣어주시면 돼요. 된장도 뭐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렸지만 맛보면서 맛있다는 느낌에 간이 맞을 때까지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오징어 넣어주고요. 오징어 마지막에 넣어줘야지 정말 식감도 살아있고 물론 푹 익어도 맛이 있지만 살짝 익었을 때 오징어가 아니라 해산물을 끓인 것 같은 찌개가 나오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징어를 넉넉하게 제가 푸짐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고추장 찌개를 끓여도 된장을 좀 넣어야 돼요. 고추장만 끓이면 맛없어요. 자취생들 대부분 막 고추장만 넣고 막 끓이거든요. 맛이 없어요. 자, 오징어찌개가 맛있게 지금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소끔 끓어올라서 여기에 마지막 채소들을 대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청양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홍고추 들어가니까 참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징어도 아주 맛있게 오징어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딱 알맞게 하얗게 오래 끓이게 되면 오징어가 좀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진한 오징어 맛이 나는데 이렇게 살짝 끓었을 때 굉장히 진하면서 또 오징어 향보다는 오히려 해산물 넣은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맛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징어 찌개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간편하게 끓여 먹는 맛있는 국물 요리. 얼큰 구수한 국물에 오징어와 채소가 듬뿍. 오늘의 추천 요리 오징어 찌개 완성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맛있게 오징어찌개 끓여봤는데 제가 또 맛을 보고 맛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징어찌개 아주 시원하게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짜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맛있는데 된장이 넣어서 구수하면서도 고추장이 들어가서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있고 또 오징어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시원하고 깔끔한 해산물 느낌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슬슬 나기 시작할 때 더욱더 생각나는 오징어찌개인데요. 뜨끈하게 끓여서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즐겨보세요.